하겠습니다. 안 될 것 같다. 지난번에 만들어줬던 거기 가야 될 것 같아요. 아. 아, 힘들어. 위에 파내고 안에 들어가서 쌓인 눈 퍼내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야, 요 멋있다. 날 좋다 오늘은. 여기 입구를 좀 더 길게 만들었어요. 그리고 여기 입구 좀 더 확장을 시켰고요. 원래 천정이 더 높았었는데 여기가 아마 가라앉은 것 같아요. 땅이 옆에가. 좋다. 저 앞에 눈 좀 치워서 뷰를 좀 더 잘 보이게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. 너무 아름답다 진짜. 이렇게 역시나 햇살이 비추어질 때 여기 상고대? 상고대 맞나? 아, 미쳤다.
뚜껑 닫지 말고 그냥 밤에 한번 야경을 봐야겠어. 뭐하지? 할게 없네. 아, 아까 눈이 와가지고 썰매를 제대로 못 탔는데 아마도 내일은 날이 맑아서 썰매 탈수 있을 것 같아요. 아까 오늘 잠은 잘 오겠지? 저기 왼쪽편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이걸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진짜 고생했는데 이걸로도 제대로 못 만들겠더라고. 이게 위로 쌓으면 쌓을수록 점점 이게 뭔가 가라앉는 느낌이 있더라고. 이게 밑에 눈들이 제대로 힘을 못 받으니까 그냥 약간 뭉개지면서 가라앉아가지고 더 이상 쌓지를 못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나와버렸습니다. 눈사람도 거기서 만들려고 했는데 눈이 생각보다 잘안 굴려지네요. 꽤 뭉쳐졌는데 너무 무거워요. 날 좋다, 저기는. 와. 나도 저렇게 맑은 날에 와야 되는데. 이거 먹고 좀 쉬었다가 자고 내일 아침에 내려갈지 하루 더 있을지 좀 생각을 해봅시다. 할건 없는데 사실. 현재 아침 영하 6.8도. 조금씩 온도는 올라가고 있습니다. 역시 입구를 안 막고 자니까 꽤 춥네요. 아, 추워. 너무 추웠다. 어제보다 지난번보다 좀 줄어든 건가? 지난번에 이렇게 누웠을 때 이렇게 작다고 안 느꼈는데. 다음엔 좀더 크게, 다음은 없겠지만, 내년
내년이 아니구나. 다음 겨울은 좀더 크게 만들어 봐야겠습니다. 아, 어제 바람이 좀 불었던 것 같아요. 어제 잠시 야경을 한번 찍으려고 나갔다가 제대로 찍지도 못하고 들어왔습니다. 이게 와 콜라 얼었나? 아직 안 얼었는데 이걸 열면은 얼어버렸어요. 봐봐, 뚜껑을 따면은 언다고 이게. 야, 신기하죠? 이게 아직 좀도 아는 것 같은데. 물이 안 얼었습니다. 안 얼었죠? 하면서 야 이거 슬로우 모션을 했어야 되는데 물이 얼었어요. 신기하죠. 약간 뭐야 씨 어? 안 나오나? 나오는 거고 나오나? 나오는 것 같은데. 약간 완전히 열진 않고 신기하다. 못 먹는다. 한마디로 결론은 물을 못 먹는다. 일출을 봐야 되는데 일단 카메라만 타임레스로 걸어놨거든요. 일출을 나가서 직접 봐야 되는데 46분? 48분이다 씨. 오우 씨. 어우. 아, 나 해가 이미 떠올랐네. 아. 일단 잘 찍고 있군. 로또 되게 해주세요. 제발요. 어제 바람이 엄청 불었구나. 어제 이게 나무에 매달려 있던 눈들이 거의 떨어졌어요. 했다, 떠올랐다. 추워. 너무 추워. 아이씨. 햇살이 산을 다 밝혀주고 있어가지고 멋있네요. 며칠 동안 하늘이 쾌청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마도 이 이글루는 이번 주 안에 무너지지 않을까 싶어요. 이거 봐봐요. 이거 완전 얼었어. 이게 얼어가지고 지금 약간 이제 얼음이 되었어. 얼음이. 며칠 못갈것 같은데 이제 진짜 이번에 겨울은 끝날 것 같아. 진짜 이게 마지막 겨울인 것 같습니다. 봄인데 무슨 겨울이래. 여기서 눈썰매 타면 이렇게 쭉 저기에서 한번 내려가면은 다시 올라오는 게 너무 힘들어요. 짧게 타는 게좀더 재밌을 것 같기도 하나.
맛은 괜찮은데 면이 좀 불어가지고 좀잘 끊기네요. 나갈까? 드론만 날릴까? 이런. 나가? 어, 갑자기 나가냐?